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전쟁으로 일시 귀국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초청해 위로하고 국내 체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를 반성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비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그린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브리지온 아르테를 소개해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개교 135주년을 맞아 매달 학술 포럼을 엽니다. 첫 포럼에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본 자유 의지가 발표됐습니다. CBMC 부산 동백지회가 신임 회장 정동수 회장을 중심으로 창립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 중이던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선교사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쟁 직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남아 선교 활동을 펼친 교단 파송 선교사들이 참석해 현지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라며 전쟁 이후 재건 과정까지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쟁으로 이제 뭐 모든 게 무너지고 파괴됐지만 그 심령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예, 전쟁 고아들이 날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것이 많이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총회나 한국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백석총회는 교단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각 선교사 가정에는 국내 체류에 필요한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속히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 전쟁의 공포는 물러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귀국 선교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총회 선교위원회가 할 수 있는 영향을 다 동원해서라도 도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한편 이달 초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모금 운동을 시작한 백석총회는 향후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국이란 오명을 수년째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법 공백까지 1년 넘게 이어져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교계와 생명 존중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 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를 반성하고 생명 존중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김인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9주 5일이 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이틀이 지나 임신 10주가 되면 태아는 사실상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매년 110만 명의 태아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주의운동 한국로잔위원회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를 생명 존중 주간으로 정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 무분별한 낙태와 방관, 생명 경시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은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달 30여 곳의 교회 단체와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자연 보호 등 생명 운동을 펼쳐온 중앙성결교회는 교회 본당을 기도회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태아나 아동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세상의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운동이 우리 기독교에서부터 확산되어 이 땅에 이렇게 넘쳐나가도록. 기도회 이튿날 메시지를 전한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뱃속 아기가 문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산하기로 결심한 미국 부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부모는 뱃속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SNS에 아기와 함께한 모습들을 찍어 사연과 함께 올렸습니다.
아기는 출생 후 단 4일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존재 자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이 가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홍 교수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태아는 생사의 판단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생명권을 가진 삶의 주체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뱃속의 아기의 생명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뱃속에 태어나서 살아나온 아기를 더더군다나 죽이는 것은 가장 심한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모든 아기들이 그 생명을 지키는데 온 사회가 같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고 생명 존중 의식이 확산되는 데에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수적이지만 낙태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에 따른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회 측은 한국 사회에 생명 존중 가치가 확산되고 이를 위한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전시하는 브릿지온 아르떼 정기 전시회가 서울 강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소통해 나가기 위한 의미로 마련됐는데요. 4명의 작가들의 독특한 시선과 방식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짝 핀 꽃과 나무들로 가득한 정원. 금방이라도 동물들이 모여들 것만 같은 자연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정글 속 동물의 평화로운 모습을 표현한 작품과 직접 눈으로 본 건물들을 선으로도 묘사했습니다. 브릿지온 아르떼 전시회에 출품된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중 일부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소속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 아르떼와 함께 미술 작품으로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여간 준비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멋지게 전시해서 좀 이제 세상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 교육 자료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전시회는 브릿지 포 어스, 우리를 잇는 네 개의 달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네 명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연결하는 달이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작가들의 자유롭고 순수한 시선을 담은 40여 점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김승현 작가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노력하고 싶고요. 사회와 소통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브릿지 온 아르떼 브릿지 포 어스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강남구 마롱 197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가 종료된 후 4월부터는 미랄복지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로 전환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개교 135주년을 맞아 매월 마지막 주에 감신 교수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진행된 첫 포럼에서는 종교 철학과 장재우 교수가 나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자유의지에 대해 과학 신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장 교수는 결정론적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도 여전히 자유의지는 있다고 결론 내리며 드라마 결말 부분에 노숙자를 돕는 장면과 같이 돈과 자신에 대한 욕망이 지배하는 결정론적 세계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권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CBMC 부산 동백지회가 지난 24일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예린교회 김성대 목사는 1535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한다며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동일한 복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창립지회장 정동수 장로는 미국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CBMC 출신인 만큼 우리도 기독 실업인으로서 유능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부전교회가 설립 90주년을 맞아 더 큰 은혜의 10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감사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부전교회 박성규 담임 목사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기독교는 목소리와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종교라며 음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932년 부산 서면의 작은 기도원에서
15명의 성도가 모여 시작된 부전교회는 부산의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2022학년도 1학기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랑의 헌혈 운동은 코로나19와 저출산, 고령화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1학기 사랑의 헌혈 운동은 3, 4, 5월에 걸쳐 총 3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석대는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혈액원과 함께 매년 헌혈 운동을 실시해 지역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19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 만큼 2시간 51분간의 긴 대화를 이어가면서 대통령과 당선인 간 가장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측은 회동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임기 말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 실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협조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가는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도 10조 원 넘게 절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 확정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지출 방향이나 정책 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석유, 석탄, LNG 등 연료 구매 비용을 고려해 매분기 시작 전 전기요금에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료비 조정 단가 동결과 별도로 지난해 이미 결정한 전기요금 킬로와트아워당 6.9원 인상은 다음 달부터 예정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량 자료와 국토교통부 거래량 자료를 활용해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지역 아파트 시장 추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임대차 3법을 포함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매매시장보다 임대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며 서울의 임대 매물량 감소폭은 16.2%로 매매시장 매물량 감소폭인 5.7%의 3배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무관하게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공영 P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의 안보 개념은 러시아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해 그 위협을 제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내용별로 보면 미국 정부는 전략적 경쟁자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위협 등을 근거로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8.1% 증액했습니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2023년 국방 예산은 7,730억 달러, 한화 약 928조 원으로 전년도 요청보다 8.1% 증가했다며 무수히 많은 도전에 직면한 이 때에 이 같은 투자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시상자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린 배우 윌 스미스가 사건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스미스는 SNS 글에서 록에게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선을 넘었고 잘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스미스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상 시상자인 코미디언 록이 탈모 증상을 앓는 자신의 아내를 놀리는 농담을 하자 무대에 올라가 록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이번 스미스의 돌발 폭행 사건을 규탄하고 공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순환식 봉쇄로 전 세계 공급망 혼란이 재차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현재 코로나 전수 조사를 위해 황푸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지역을 나누어 나흘간 전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수출 업체들이 창고, 운송, 인력 봉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럭 운전사가 상하이 시내로 진입하려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물건을 운송했다가 항구에서 격리될까 운송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아침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제주도부터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 목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7도,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제주도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낙태법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개정안을 마련한다던 국회는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낙태로 여성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생명 존중은 어떤 순간에도 지켜져야 할 보편적 가치죠. 낙태법 개정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